038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UCI입니다. UCI의 테마는 수소 생산 교육이 가 있습니다. UCI 은는 동사는 캐패시터 제조를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된 매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교육 서비스 입시학원 등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세정에듀와 평촌다수인학원의 지분을 인수했음. 2019년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는 주 UCI 오토렌탈을 인수했으며 신규 코스메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매출은 캐패시터 45.86%, 교육 21.94%, 기타 32.2%로 구성.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캐패시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2월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세정에듀 주와 주 평촌다수인학원을 인수하였음. 대시 동사가 생산하는 캐패시터는 주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최근 디지털 가전사업의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대시 교육사업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프랜차이즈, 방과 후 학교, 교육 출판,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구분됨. 재무 대시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9년 3분기 인수한 자동차 렌트업 관련 매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캐패시터 제조 관련 매출 부진으로 전년 대비 외형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매출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였으며 기티 영업의 수지의 적자 폭 확대로 단기 손실 폭이 확대되었음. 대시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원 등원 중단에 따른 교육 사업 매출 부진 및 관광객 수요 축소에 따른 자동차 렌트 사업의 부진 등으로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마감 UCI의 시가총액은 1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UC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26위입니다. UCI의 상장 주식수는 1246만 5789주입니다. UC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UCI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9.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1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0배, 10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0억 원, 마이너스 131억 원, 마이너스 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5억 원, 마이너스 171억 원, 마이너스 117억 원입니다. UCI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4번지 23%이고 유보율은 141.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1.61 더하기 1.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05이며 전일 대비해서 4.72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CI의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0원보다 133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UCI의 종가는 1335원이며 주가가 UCI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UCI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소 생산 관련주 UCI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